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채가입니다. 저 방금 하품했나요? 여러분 방송 시작하자마자 하품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품은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란 말이죠.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 하품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과학자들도 설명하기 힘든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오신 분들, 네, 오늘 제가 좀 하품을 해서 놀랐죠? 네, 오신 분들 일단 인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부자님, 가혜씨, 미래컵님, 흐흐, 안티프레즐님, 괜찮아요. 천부자님, 안경 좋은 걸로 사주고 싶다. 안경 좋은 걸로 사주고 싶다고요? 안티프레즐님, 하이요. 천부자님, 과음했구나. 과음을 해서 하품을 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네, 미래컵님, 그래요. 암튼 반갑습니다, 가혜님. 흐흐, 어제 무리했죠? 흐흐, 라고 드럼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한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정말 미스테리라고 하죠. 대뇌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피곤할 때, 편두통이 심할 때 뇌를 식혀주는 기능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하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플라시보는 기쁨을 주다, 즐겁게 하다라는 라틴어인데요.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가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약을 환자에게 이 약은 명약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 또는 가짜 약 효과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네, 천부자님이 영어 선생님 모드라고 하시는데요. 네, 불광시생님이 사람은 업그레이드, 선생님 모드라고.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구일님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설탕을 주고 여러분께 이것은 정말 명약이에요 라고 하고 드렸더니 정말 아무런 약효과가 없는 설탕인데도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드시면 정말 자연 치유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인체의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라시보 효과가 잘 듣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신임하면 신임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약을 먹어서 그 약의 효과를 본 사람일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조금 우프인데요. 똑같은 약이라도 가격이 비싼다는 것을 알고 먹으면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솔직하고 순진한 성격의 사람일수록 저처럼요. 효과가 더 크게 발휘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기침도 약간 그런 인체의 신비니까요 여러분들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자님께서 가을씨가 주면 독약이라도 먹겠다고. 존자님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네, 존자님께서 취소라고 못 먹겠다고. 아니 그렇게 남자의 마음이 갈대처럼 휘둘리면 안 됩니다. 존자님 저에 대한 사랑을 저 일편단심으로 유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여러분 꿈은 왜 꾸는 걸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에서 들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나간다. 그래서 그 영혼이 몸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꿈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바빌로니아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꿈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고 악몽은 악마가 인간에게 주는 재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철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죠.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이 억눌린 욕망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아직까지 하지만 아무도 과학적으로는 입증한 적이 없는 꿈을 꾸는 이유. 하지만 저 채가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꿈은 이루기 위해서 꾸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드립.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빨개졌나요? 진짜. 혹시 이렇게 저처럼 놀라거나 부끄럽거나 또 당황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 홍조라고 하죠? 이런 홍조 또한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인체의 신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인체의 신비는 바로 홍조였습니다. 더워.
네, 더워. 네, 놀부님이 오늘 밤에 가시랑 결혼한다고요. 아, 결혼하는 꿈을 꾸신다는 거죠. 네, 꿈에서는 제가 결혼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시필명님이 열받았을 때도 빨개진다고. 맞아요. 열받았을 때도 빨개지고 또 당황했을 때도 막 부끄러울 때 놀랐을 때 진짜 빨개질 때가 많은데 이 홍조 또한 인체의 신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긴 한데 이 세계 인구 중에 10% 정도가 바로 왼손잡이라고 해요. 하지만 왼손잡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인체의 신비는 탄생의 신비는 아직까지 과학자들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요. 리오넬 메시나 뭐 실바 같은 왼발잡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불어서 왼손잡이는 왜 탄생될지, 왼발잡이 또한 왜 탄생될지도 더불어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네, 천부자님이 과음에도 빨개진다고. 다운님께서 오늘은 선생님, 드럼님 오늘 꿈꿔야 하나요? 네, 다운님, 영어 선생님, 샘물 선생님, 천부자, 100가지 상식 코너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하는 인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의 뇌섹시 조금 참신했나요? 네, 뇌섹시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놀라실 수 있게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다음 뇌섹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